안녕하세요. 허브 경제 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현대바이오라는 종목을 좀볼 건데요. 뭐 특별하게 뭐 호재가 나오거나 또 악재가 추가적으로 나오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일단 뭐 재료 소멸성 음봉이 나오기는 했는데 그 뒤로 뭐 지금 며칠이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7일 동안 그 라인 구간을, 그러니까 이 음봉의 저점 라인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옆으로 눕고 있다라는 것은 그래도 여기 라인 구간을 한번 지켜주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겠죠. 5일선을 다시 한번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파를 하긴 했어요. 근데 이격이 워낙에 다른 이평선이랑 크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돌파하려고 하면 힘이 좀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옆으로 눕고 결국은 11선까지 끌어내리고 21선을 요 라인까지 2만 뭐 3,800원 요 언저리 구간까지 끌어내리는 그런 기간적인 조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다 보면은 뭐 살짝 이탈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바로 반등을 해서 또요 안에서 놀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일단은 여기 라인 구간에서 계속 지지를 놔주고, 그리고 며칠 있으면 한 2, 3일 있으면 요 11선 여기까지 떨어질 거라서 양봉이 짤막하게 나와도 11선을 또 기간적인 조정을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과연 그 21선이 여기까지 떨어지는 걸 기다렸다가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놀다가 뚱뚱뚱 이렇게 하고 가격적인 조정으로 돌파가 나올 것인지, 그거를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현대바이오가 아직까지는 뭐 특별하게 멘트를 내비치고 있지는 않거든요. 임상 이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임상 3상을 진입을 했을 때그 신청서를 냈다든지, 아니면 뭐 글로벌 임상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해갖고 미리미리 긴급 사용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추가적인 멘트들이 나와준 것은 아직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바이오는 지금 당장에서 중요한 것은 뭐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는 게 가장 좋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 선제적으로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떤 조건이요? 2만 원을 지켜주는 지지라인의 형성.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좀 보면 됩니다. 아까 전에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2만 원을 살짝 이탈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이탈하는 부분이 빠르게 반등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한 3일 안으로 반등이 나와서 다시 2만 원 위로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2만 원을 이탈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잠깐 잊어버려도, 무시해도 된다. 근데 반등이 안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여기까지 이렇게 이탈을 하고 여기서 이렇게 논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여기는 뭐가 돼요? 저항 구간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4,000원이 무슨 구간이 된다? 저항 구간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은요, 그 영상 밑에 댓글이 있는데 혹시 이거 보신 적이 있나요? 댓글 안에 제가 링크를 달아드리거든요. 이거를 클릭을 하시고 저희 허브경제TV로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는 현대바이오라는 종목을 보고 있다, 여기다가 올려놓으시고 저희한테 보내주시면은, 아, 현대바이오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구나, 이걸로 영상을 좀 참조해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저희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허브경제TV 무료체험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런 거 신청해서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요, 너무 간단해요. 여기다가 체험이라는 단어 하나 써서 보내시면 끝납니다. 이게 너무 간단하죠?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10초 안으로 다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직접 해봤거든요. 10초 안으로 다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마저도 귀찮아서 뒤로 미루지 마세요.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귀찮아서 뒤로 미루셨던 분들, 이번 주에 저희 뭐 HLB 제약, AP위성, 가온칩스, 뉴런메카, 오늘 수요일인데 네 종목을 매매를 했거든요, 무료 체험으로. 근데 이런 거다 놓쳤을 거 아니에요? 귀찮아서 신청을 안 했다라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이런 거 놓치지 마세요. 아깝잖아요. 공짜로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혜택이고 수익인데 이걸 놓쳤다라고 하면은 너무 아까울 것 같습니다. 바로 좀 신청을 해 놓으시면은 저희가 하나부터 열까지 준비해서 드릴 수 있는 모든 혜택들 다 챙겨 드린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